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언론을 통해서 익히 잘 알고 계시듯이 하마스,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라고 하는 무장정파라고 그러는데 뭐 사실은 테러 집단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하마스가 초막절 마지막 날 안식일에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럼 여기 여러분 보시면 불상이 있어요. 이 네게브 사막에서 밤새도록 광란의 춤을 췄어요. 그러니까 이건 초막절 행사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왜 초막절 행사에 불상이 등장하냐고. 이건 초막절 행사가 아니에요. 초막절은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광란의 춤도 추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가 초막절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단에 버드나무를 갖다가 세워놓고 그 주변에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하카포트 돌면서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돌면서 하는 것은 있을지언정 이게 불상을 갖다 놓고 막 광란의 춤 동영상을 제가 올리질 못해요. 동영상을 올리니까 또 유튜브에서 그거를 또 못하게 하더라고요. 왜 여기 불상이 있냐 하면은 태국 사람이 이번에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도 한 25명인가 죽었고 태국 사람도 한 25명 가까이 죽었어요. 그리고 또 인질로 잡혀가고 또 그만한 수가 죽었습니다. 그럼 태국 사람들이 여기 왜 이렇게 많이 있느냐? 한국 사람은 여기 하나도 없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기부츠에 농사를 짓는데 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인력을 중동에 있는 그 아랍 사람들을 써보니까 이 농사 짓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가만 보니까 이 불교도 태국 사람 여기 딱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태국 사람들이 한 3만 명이 이 기부츠라는 이런데 취업 비자로 들어와가지고 일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거기 기부츠니까 거기서 이제 태국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사느라고 아마 불상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여기서 하는 행사는 초막절 행사는 아니에요. 근데 초막절 끝나고 제8일이죠. 그 안식일에 이 하마스가 이렇게 패러글라이드를 타고 또 오토바이를 타고 또 보트를 타고 불도저로 장벽을 밀고 막 그렇게 해서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혼비백산해서 막 여기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인질로 이렇게 사로잡혀 가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죽였는데 뭐 한 260여 명 축제 현장에서만 그렇게 죽었고 그 다음에 정착촌 22군데를 공격해가지고 그냥 그 대피소에 들어있는 수류탄 가서 놓고요. 그냥 총 갈기고 애들을 갓난 애기들을 참수하고 40명의 애기 시신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금 큰 애들은 뒤로 팔을 묶어가지고 불에 태워 죽이고 이런 만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서는 피해보복, 아이언스워드, 철검작전을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그럼 이 시점에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났는가? 뭐 언론에서 뭐 또 학자들이 뭐 다양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 분석을 조금 이제 살펴보면 하마스의 존재감이 없어지는 것이 두려웠다. 즉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왜 잊혀지고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전부 거기에 서방이 다 지원하고 뭐 다 그렇게 하는 바람에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잊혀지면 우리는 이제 이대로 없어진다. 이제 그런 잊혀짐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민간인을 왜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하고 인질로 잡아가냐 그렇게 해서 국제 이슈로 띄우는데 일단 국제적인 이슈로 띄우는 데는 성공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띄우면 뭐 할 거냐. 띄우면. 근데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다 공격해서 다 그렇게 할 건데 근데 그 뒤에 이제 다른 배후 세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 뭐냐 하면 이스라엘하고 사우디가 지금 수교 직전에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미
아랍 여러 나라들하고 외교 관계를 맺었습니다. 아브라함 협정 그래가지고 맺고요. 사우디하고 이란하고가 그 아랍계의 맹주인데 사우디가 거의 대부분의 아랍 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수교를 딱 해버리면 이란이 고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어쨌든지 막아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 사실은 이란의 내심이고요. 이번에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기습을 했는데 이 기습은요 치밀하게 준비를 했대요. 2년 동안 준비했다고 하마스가 자기들이 TV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2년 동안 준비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2년 동안 왜 이스라엘은 모르고 있었냐. 또 정보를 누가 줬다는데 이집트에서 조만간 큰일이 날 테니까 준비하라고 조심하라고 정보를 줬다는데도 이스라엘이 그냥 그건 무시한 거예요. 왜 무시했냐면은 기만전술. 그러니까 이제 하마스가 옛날처럼 무장투쟁을 안 하고요. 그냥 우리를 경제적으로 지원해달라. 자꾸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에서요. 취업을 시켜줬어요. 취업을 시켰는데 월급을 10배씩 줬답니다. 자, 월급을 10배로 주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질 거 아니냐. 그러면 이렇게 테러하고 거리를 두게 되고 우리하고도 잘 지내게 되고 평화가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햇볕 정책이죠. 이 햇볕 정책을 우리가 선의로 쓰잖아요. 그 받는 쪽에서는요. 반드시 기만전술을 써요. 햇볕 정책이 뭐예요 그게. 그 기만전술을 쓴단 말이죠. 북한도 마찬가지고 이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잘 도와주면 고마워하고 평화를 또 이렇게 추구하고 이렇게 될 줄 알았지만 전혀 아니었다는. 속으로는 더 심한 게릴라전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이런 정보 같은 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게 무시한 게 뭐냐면은 펜스를 쳐놨어요. 그 가자 지구에 스마트 펜스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오면은 경보가 울리고 감시 카메라에 그 다 뜨고 뭐 이렇게 하니까 아무도 못 온다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또 이 로켓포를 쏘면 미사일을 쏘면 아이언돔이 다 막아낸다. 90%로 막아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언돔이 있어서 로켓포 쏴도 상관없어. 별 지장 없어. 그 다음에 뭐 넘어올라 그러면 쳐들어올라 그러면 사람이 펜스 근처로 오게 돼 있는데 그러면 경보가 울리고 금방 알게 된다. 그리고 뭐 위에 기관총도 설치해놓고 뭐 이렇게 해놨으니까요. 다 무인 시스템으로 했죠. 그러니까 자만한 거예요. 자만한. 어떻게 넘어오겠느냐. 넘어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정부가 사법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들은 많이 비방하더라고요. 네타냐후가 극우 정부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네타냐후가 극우 정부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 한번 보십시다. 지금 그 대법원을 비롯해서 지금 그 사법, 그 재판하는 재판관들이 판사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통령은 두 명씩이나 갖다 잡아 구속을 하는데 야당 지도자는 구속을 안 하잖아요. 죄가 명백하다 하면서도 뭐 그래도 공적 감시 뭐 그런 게 기능이 되면은 뭐 안 잡아놓도 된다. 여러분 대한민국에다 사법개혁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뭘 좀 하려 그러면은 이 좌파 판사들이 뭐 법을 정해가지고 하면은 이거는 무효. 거기는 뭐 헌법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위헌이라고 그러진 않지만 이거는 합리적인 그 법안이 아니다 이렇게 딱 그냥 무효화 시켜버리고 이러니까 도저히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 저 사법 그 개혁해야 된다. 저 국회도 개혁해야 되고 저 사법 개혁도 해야 되고 이 개혁해야 된다. 그것도 개혁한다 그러면 뭐 난리 이스라엘 이상으로 우리나라 시끄럽겠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근데 뭐 그거 개혁하려고 그러면 구구라고 막 몰아보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내부가 혼란스러우니까 이 하마스가 이때다. 내부가 혼란할 때 적들이 쳐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명절
일주일간의 명절 완전히 사실은 1일부터 21일까지 그 나팔절부터 해가지고 속죄일 초막절 해가지고 3주간의 명절이죠. 뭐 그 3주간의 명절 끝날 그때 들어온 거예요. 그 지금 이스라엘을 대항하고 있는 세력이 팔레스타인 피에로 파타 그 정당은 아니에요. 서한 쪽은 아니에요. 지금 이 가자 지구인데 거기 이제 하마스가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헤즈볼라가 또 이스라엘을 없애겠다고 해서 지금 레바논에서 또 시리아에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요거를 조정하는 두 세력이 있는데 하나는 러시아고 하나는 이란입니다. 이란의 정권 목표는 이스라엘을 이 지구에서 없애는 게 그 이란의 목표라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 이제 동영상 중에 하나가 나왔는데 러시아 말이 나왔대요. 그 펜스를 무너뜨리고 하마스 대원이 침투할 때 러시아 말이 들렸다는 거예요. 거기 왜 러시아 말이 들리냐 이거예요. 아람 말이 들리고 히브리 말이 들리고 그러니 러시아 말이 들렸다. 그래서 러시아가 개입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뭐 확실하게 지금 뭐 러시아 개입한 증거, 이란이 개입한 증거가 나오진 않아요. 우리는 그런 적 없다. 이렇게 하는데 다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마 그럴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는 이 전쟁에 왜 개입하고 싶으냐 하면 개입하면 이득이냐 하면 우크라이나 침략해가지고 서방이 똘똘 뭉쳐가지고 무기 대주고 돈 대주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언론이 그걸 막 방송하고 막 이럴 때에 러시아가 굉장히 공경에 처했잖아요. 침략자로 낙인 찍히고 공경에 처했는데 자 이거를 말이에요.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딱 터지면은 그냥 전 세계가 그쪽으로 눈이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마음대로 공격해도 사람들이 별로 다루질 않아요. 지금 벌써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전쟁의 이제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가 더 중요한 거는요. 이 영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영적 배경을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출애굽했죠? 출애굽하고 1446년 BC, 1446년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요. BC 586년에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에 지금 이제 이란이 원래 페르시아라는 이름이었는데요. 고레스가 유대인을 보내서 성전을 건축했죠. 그게 성전 멸망하고 성전 다시 지어지기까지 70년.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포로로 돌아왔지만은 뚜렷하게 나라를 세울 수 없고 거기서 그냥 살은 거예요. 그 출애굽 이후부터 유대인들이 거기 쭉 살은 겁니다. 그것도 포로로 잡혀갔다 다시 돌아와서 살고 성전 지어놓고 살고 그런데 이제 이 국제 정세는요 유대를 그냥 놔두질 않아요. 마게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이 유대를 딱 점령했죠. 뭐 워낙 큰 제국을 만들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BC 63년에는 로마가 유대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독립해서 뭐 이렇게 할 상황이 아니고 거기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AD 70년에 성전이 파괴가 되고요. 유대인들이 이제 흩어지게 되는데 AD 132년 우리가 성전 파괴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다루는데 그 다음에는 잘 몰라요. 거의 그 역사를 잘 모르는데 바르 코쿠바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를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로마 하드리안 황제가 이 바르코쿠바 반란을요 진압하고 예루살렘을 이름을 아예 바꿔버립니다. 예루살렘은 아엘리아, 뭐 카피톨리나 이런 이름으로 예루살렘 자체를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이름을 바꿔버렸으니까. 그리고 그때는 이제 유대아라고 불렀는데 시리아와 팔레스티나로 땅 이름도 바꿔버려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게 예수님 당시에 지도잖아요. 위에 갈릴리가 있고 그 밑에 사마리아가 있고 밑에 맨 아래에 유대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유대 땅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 자라셔서 예루살렘 가실 때는 사마리아를 보통 유대인들은 통과해서 안 가고 그냥 이 요르단 쪽으로 우회해서 가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셨다.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대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예배 참여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요 지명을 말이죠. 하드리안 황제가 요 옆에 지도 보면 시리아, 팔레스티나 둘로 딱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팔레스타이나가 아니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거기 와가지고 팔레스타인 쫓아내고 그 유대인들이 나쁘다. 왜 남의 땅에 와서 나라를 세우고 그러냐. 원래 유대 땅이었대. 원래. 원래 유대 땅이었는데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로마 사람들이 반유대주의 유대인들을 아예 그냥 세상에서 그냥 없애버리려고 그 지명조차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창씨개명했잖아요. 그죠?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330년에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이제 공인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랍이 거기를 이제 점령하게 됩니다. 아랍이 점령을 하면서 아랍 칼리파가 지배하는데 지금 로마에 의해서 유대인은 전 세계로 흩어져 있죠. 근데 아랍 사람이 지배하면서는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살아도 좋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50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이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블레셋 사람도 살고 유대인도 살고 이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라를 뭐 독립하고 그럴 환경은 도저히 아니고요. 로마 아래 있었죠. 그 다음에 아랍 지배 아래 있었죠. 그러면서 지금 요번에 그 하마스가 알 아크사 홍수 뭐 이런 작전 이름으로 쳐들어왔잖아요. 알 아크사가 뭐냐면은 예루살렘의 성전산에 있는 모스크 이름이에요. 원래 이 건물이 그 건물 자체가 기독교 건물이었어요. 기독교 건물이었는데 그거를 691년에 그거를 모스크로 개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알아크사라고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아, 자기들이 뭐 성전이라고 그러지만 그것도 옛날에 교회 건물로 쓰던 거를 이름을 바꿔가지고 모스크를 바꿔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우리도 좀 쓰자. 원래 우리가 쓰던 거 아니냐? 우리 성전이 있던 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이번에 그게 좀 굉장히 문제가 됐죠. 이스라엘이 그걸 진압을 하고 이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아랍 사람들이 막 반대하고 항의하니까 그걸 또 진압하고 그래서 그걸 왜 진압하냐 해가지고 표면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쳐도 그리고 이제 오스만 제국이 지배하다가 그 다음에 영국이 이제 오스만 제국을 물리치고 영국이 거기를 지배했는데 이 영국이요 또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그 땅을 그냥 유대 땅이라고 부르지 않고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은 영국이 자기네 그 식민지라고 생각하니까 거기 여권을 발행할 때 그 지명을 팔레스타인이라고 공식 문서에 적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지금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그래 유대가 어디 가고 없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다가 이제 1948년 5월 14일에 자정에 이스라엘이 독립선언을 하고요. 미국이요. 독립선언한 지 11분 만에 독립을 인정을 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UN에서는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때 아랍 사람들이 또 막 항의를 하고 이러니까 이렇게 구획을 정해가지고 여기는 요 노란 쪽은 아랍 사람이 살고 좀 이렇게 짙은 오렌지색은 유대인이 살아라 이렇게 정해준 거예요. 무슨 국경을 이렇게 정하냐고요. 남북을 딱 자르든지 해가지고 뭐 북쪽에는 유대인이 살고 남쪽에는 아랍인이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그려가지고는 너희들 나라를 이렇게 독립해서 살아라 이러니까 유대인들은 뭐 땡큐죠. 나라를 세워준다니까. 우리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했는데 나라가 생길 판이니까 뭐 그래도 좋다고 받았는데 아랍 사람들은요 싫어한 거예요. 이게 뭐야 이거. 이게 우리 땅이잖아. 그런데 왜 유대가 들어와가지고 왜 유대 국가를 세워? 그래가지고 이제 반대하고. 그런데 뭐 유엔에서 그렇게 정한 거니까 이스라엘은요. 우리는 이거 수용하겠어. 그래가지고 그냥 독립선언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부터 이제 전쟁이 생긴 거예요. 뭐 독립선언을 해 이렇게 해가지고
아랍연합군이 막 쳐들어오고요. 1차, 2차, 3차, 4차 중동전쟁까지 지금 지나갔거든요. 지금 요번에 이게 국제전으로 비화되면 5차 중동전쟁이 되고요.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의 뭐 전초전, 리허설, 예행 연습쯤으로 보시면 저는 그게 영적으로 잘 본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들거든요. 올해 4월 5일에 유대인들이 알 아크사 모스크죠. 거기 이제 성전산에 있으니까 성전산에 가서 아직 성전은 짓지는 못하고 성전산에 가서 희생제사를 드리겠다. 그래서 이제 간 거예요.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시위대가 막 항의하고 해서 이스라엘 경찰이 400명을 체포했대요. 여기에 이제 이거를 이제 빌미로 해가지고 나왔는데 사실 이게 빌미가 아니고 아까 배경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0월 7일 초막절 제8일 안식일에 하마스가 침투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지금 1300명 지금 현재 죽은 걸로 밝혀졌어요. 인질은 한 150명 정도 잡혀갔다고 그러고. 그러면 이 1차부터 4차까지 중동전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를 좀 복잡해가지고요.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요. 그 왜 팔레스타인이라 그러는지 그것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고 우리가 이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 유프라테스 강 이편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독립선언을 1948년 5월 14일 하니까 바로 다음날 이집트가 전투기를 띄워가지고 이스라엘 폭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스라엘은 군대도 없고 지금 민간인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나라 막 세웠으니까 얼마나 정신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아랍연합군, 이 뭐 아랍에 이렇게 많은 나라가 동원이 됐어요.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뭐 또 그 뒤로도 이런 나라들이 연합을 해가지고요. 이스라엘을 막 공격해 왔어요. 여기 이렇게. 보니까 밑에서는 이집트하고 이 요르단 군입니까? 사우디 군입니까? 올라오고 또 북쪽에서는 레바논 군이 내려오고 이쪽에서는 시리아 군이 내려오고 또 여기서 뭐 요르단 군이 오고 해가지고 거의 뭐 나라가 이렇게 여러 나라가 덤볐으니 망하게 됐죠. 그런데 20일을 이 민간인들이 총을 들고 버틴 겁니다. 그래서 총이 부족해가지고 서로 빌려 썼대요. 서로 빌려 쓰고 이러면서 20일 동안 예루살렘을 지키고 테라비브를 지켜냈대요. 그런데 이제 그 사이 20일 동안 이렇게 버티는 사이에 미국에서 이제 무기도 보내주고 사람들을 보내주고 해가지고 모세 다얀 장군이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를 막 폭격하고 해가지고 이제 승리를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1차 중동전쟁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독립전쟁이라고 그러죠. 1948년. 2차 중동전쟁은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집트가 아랍의 이제 맹주 노릇을 하고 싶은 거예요. 큰 형님 노릇을 하고 싶은데 뭔가가 좀 이게 가시적인 뭐를 보여줘야 따라올 거 아니에요. 아랍 국가가. 그래 그때 이제 나세르가 이집트 왕정을 종식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친소노선을 걷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3세계 비동맹 운동을 주도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소련이 있는 거죠. 소련이 이집트의 나세르가 굉장히 그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나세르를 뒤에 이렇게 뒤에서 조정해가지고 제3세계 비동맹 운동을 하고 해서 그 제3세계의 이제 맹주로 이집트가 이제 서기 시작하냐. 그러면서 1956년에 어떤 일을 했냐 하면은 스웨즈 운하를 국유화 시켜버렸어요. 이 스웨즈 운하는 원래 이집트가 한 게 아니에요. 프랑스가 개발했어요. 프랑스가 개발하고 영국이 그걸 관리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와 영국이 같이 공동으로 자기들이 돈 들여가지고 개발을 했고, 물론 이제 와서 뭐, 그 공사하고 한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을 불러서 공사를 했죠. 그러나 어쨌든 이 소유권이 프랑스에 있고 관리하는 권한은 영국에 있는데 이걸 우리 땅에 있잖아. 그리고 우리 노동자들이 가가지고 피땀 흘려가지고 건설한 거니까 이거 우리 거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은
홍해 들어오지 마. 그럼 이스라엘이 난리 난 거예요. 무역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는 이제 돈을 주고 여기를 통과를 해야 되고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기름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아랍에서 기름을 가지고 영국과 프랑스가 이렇게 받아 썼는데 기름값이 막 올라.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보고 이스라엘은 지상전을 담당해라. 이스라엘은 지상전을 담당하고 우리는 공중폭격을 담당할게. 이렇게 3국이요 합의하에 이스라엘이 시나이 반도를 쳐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수에즈를 점령을 하고요. 또 영국과 프랑스가 공중폭격을 하고 공수부대를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수에즈 운하를 완전히 딱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자, 일단은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이스라엘, 영국, 프랑스 이겼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나세르가 소련한테 SOS를 쳤죠. 그러니까 소련이 이게 뭐냐? 이런 침략 전쟁을 왜 하느냐? 이거 수에즈 운하가 이집트 거 맞다.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미국도 아니 왜 세 나라는 나하고 상의도 없이 전쟁을 해? 그 소련이 핵무기로 그 공격을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나하고 상의도 안 하고 그래. 물러가. 소련도 물러가. 그래가지고 뭐 항공모함도 오고 무력 시위하고 이래가지고 이 세 나라가 물러갔어요. 이스라엘은 시나이 반도에서 철수하고 영국과 프랑스는 이제 또 철수해버리고. 그러니까 전쟁에서는 세 나라가 이겼지만 외교적으로 어쨌든 승리한 거는 누구예요? 나세르가 승리한 거예요. 나세르가 와, 우리는 전쟁 안 하고 이겼어. 봐, 미국과 소련에 다 우리 편이잖아. 우리 말 듣잖아. 이래가지고 나세르가요, 아랍의 최고의 맹주가 된 거예요. 그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잡은 거예요. 이때 이제 나세르가 피에로를 만들었대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나세르가 세웠대요. 그러니까 이 피에로가 이제 계속 이스라엘을 이제 이집트 대신에 공격하는 전위부대가 생긴 거죠. 뭐 자기 민족 독립운동이라 하겠죠. 그분들은. 그렇게 해서 수에즈 전쟁은 이렇게 해서 다 이겨놓고 미국과 소련이 압력을 넣는 바람에 그냥 철수해버린 전쟁이 2차 중동 전쟁인데요. 이제 3차 중동 전쟁은 6.1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1967년도에 지금 팔레스타인 그 피에로 게릴라가 계속 시리아에서 기지를 두고 계속 이스라엘을 지금 공격하고 요르단에서도 공격해오고 레바논에서도 공격해오고 그리고 지금 시리아하고 이집트하고요 안보조약을 체결해가지고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쳐달라고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을 쳐달라. 그러면 이스라엘이 남쪽에서 밀고 올라오면 우리가 북쪽에서 밀고 내려가서 이번에 이스라엘을 없애겠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요 선제 공격을 합니다. 6월 5일 날 7시 45분. 요 7시 45분이 절묘한 타이밍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군 지휘관들이 이제 출근하는 시간이고. 뭐 그래가지고 이때를 기해가지고 이집트의 11개 공군기지를 초저공 비행으로 가가지고 전부 기습으로 다 파괴를 다 해버려요. 그 이집트 공군이 다 괴멸돼버려요. 그런데 이제 이집트 라디오에서는 이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승리했다고 가짜로 거짓말로 국민들을 선동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들은 우리가 이기고 있는 줄 아는 거예요. 뭐 비행장 몇 개만 파괴됐지만은 지금 육군이 막 밀고 들어가고 있다. 뭐 이렇게 믿고 있고 유럽에서도 그렇게 믿고 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이스라엘이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이런 데 아랍 연합 공군을 다 괴멸을 시킨 거예요. 소련이 지금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집트가 이기고 있다는데. 그래서 지금 전쟁은 벌어졌고 그러니까 소련이 어떻게 미국한테 어떻게 제안을 했냐면 유엔에다 어떤 제안을 했냐면 지금 전쟁을 빨리 휴전을 하자. 휴전을 하는데 지금 전장 고 상태 지금 소련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집트가 밀고 한 예루살렘까지 올라갔을 거니까 거기서 전쟁을 스탑. 거기에 국경선 대기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도 뭐 좋아.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은요
그냥 계속 이스라엘도 기만전을 쓰는 거예요. 계속 뭐 진 것처럼. 근데 진 게 아니고 진짜로 이겼거든요. 그래가지고 국경선이 어떻게 넓어졌냐 하면은 밑에 시나이 반도를 다 먹은 거예요. 골란 공원도 먹은 거예요. 그리고 서한 지구에 요르단이 점령하고 있었는데 요르단군 쫓아내고 서한 지구도 먹은 거예요. 가자 지구도 먹은 거예요. 땅이 세 배로 넓어진 거예요. 근데 소련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현 상태에서 딱 스탑하고 요걸 국경선으로 정한다. 그래 버렸으니까 뭐 이스라엘이 뭐 우리 지금 지고 있는데 이집트는 우리 이기고 있는데 뭐 이러니까 소련이 자기들이 그렇게 하자고 그래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딱 그렇게 조인을 딱 하고 나서 보니까 웬걸? 이스라엘이 진게 아니고 이스라엘 시나이 반도 다 먹고 골란공원 다 먹고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래 6.1 전쟁이 6일밖에 안 걸렸는데 엄청나게 땅을 3배나 이스라엘이 늘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자만에 빠진 거예요. 1973년도에 요임키푸르 우리 속죄일 초막절 전에 있잖아요. 그때 다뭐 3주간의 휴가니까 그 나팔절부터 초막절까지 초막절 끝날 때까지가 21일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3주간 휴가니까 그 한중간에 그 요임키푸르 속죄일에 다 휴가 가고 뭐다아 우리 뭐 땅도 넓어졌고 자만하고 있을 때 이집트가 선제 공격을 했는데 그때는 소련의 지원을 받아가지고요 군대가 75만 명이 돼요. 탱크가 3,200대래요. 이걸 밀고 막 들어오는 이걸 무방비 상태에서 그대로 당한 거죠. 그리고 뭐 시리아도 소련제 무기로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이스라엘이 거의 없어질 지경. 그때 까딱하면 없어졌대요. 근데 미국이 그때 도와줬습니다. 미국이 5,566회에 걸쳐서 군수물자를 계속 이스라엘에다가 도와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무기를 가지고 우선 시리아를 공격하고 해가지고 시리아 군대를 완전 또 괴멸시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살아난 겁니다. 지금 이게. 자, 여기 이제 요임키푸르. 지금 이제 이게 확산이 되면 국제전이 되면 이제 5차 중동 전쟁이 되는 거고 아니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되는 건데 요임키푸르 전쟁 딱 50년 뒤에 그것도 방심할 때 초막절 제8일에 딱 점령해 온 거예요. 이렇게 쳐들어온 거예요. 자, 그럼 이두 전쟁은 영적으로 계시록에 비추어서 볼때 어떤 본질이 있냐 하면은 계시록에는 두 전쟁이 나오거든요.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고 고가마국 전쟁이 나와요. 두 전쟁이 목표는 동일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겟돈 전쟁과 고가마국 전쟁을 같은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계시록을 잘 읽어보면 아마겟돈 전쟁 다르고 고가마국 전쟁 다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언제 일어나냐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나요. 그리고 고가마국 전쟁은 언제 일어나냐 하면은 천년왕국, 예수님 재림하고 천년왕국 지나고 나서 고가마국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최후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또 우리가 계시록 하면서 또 말씀을 같이 또 나누도록 하고요. 그 전쟁의 본질은 보면 계시록 20장 9절에 나와요.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우리 성도들의 진 교회 그리고 사랑하시는 성이 사랑하시는 성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 성을 주름에 포위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뭐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포위하고자 하는 그게 그들의 목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도 목표가 예루살렘의 멸망이에요. 이스라엘을 없애자 하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의 본질이에요. 고가마국 전쟁도 본질이 똑같아요. 지금 이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 이런 데서 하고 있는 목표가 그들의 목표가 이스라엘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면 결국 이들의 손에 의해서 이들과 같은 목표를 가진 자들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일 것이다. 저는 이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가는 전초전, 예행 연습, 실습, 몇번 실습하고 그러면서
점점 증오가 올라가고 전술이 발전하고 그렇게 돼서 야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붉은 말, 붉은 말로 심판할 것을 말씀하셨고 전쟁으로 여섯째 나팔을 불 때 보면 큰 강 유브라데를 넘어서 동방에서 군대가 온다 이렇게 됐어요. 유브라데. 그 다음에 여섯째 대접 재앙도 보면 큰 강 유브라데에 대접을 쏟으니까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군대들이 온다. 그리고 나중에 어디 집결을 하냐면 아마겟돈에 집결을 해요. 그럼 이 아마겟돈이 인류의 마지막 전쟁터고요. 그리고 이 아마겟돈으로 모이는 길이 이제 유브라데 강인데 유브라데 강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있는데요. 자, 현재 이제 국가의 지도를 보면 유프라테스 강은 터키에서 시작해서 시리아를 가로질러 가지고 이라크를 정반을 가로질러 가지고 이제 이쪽 걸프만으로 들어가는데 거기 이란하고 같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오는 나라는 어느 나라겠습니까?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동방에 군대들이 와서 어디에 모이냐면요, 아마겟돈에 모여요. 이 아마겟돈은 어디냐면 여기인데 예루살렘에서 가깝습니다. 이 아마겟돈에서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없애려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려고, 그 이스라엘이 점령 직전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어떤 일이 있는가? 자, 그들이 아마겟돈에 지금 모여있죠, 군대가? 모여있을 때 백마탄자가 내려온다 그래서 백마탄자인데 옷은요, 핏불인 옷이에요. 핏불인 옷을 입고. 그리고 뒤에는 하늘 군대가 백마 타고 흰 옷을 입고 뒤에서 그 하늘 군대가 내려오고 해서 이들을 모두 이제 멸망시키는데 거기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이 전쟁을 주도하거든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하냐면은 불못에 집어넣어요. 지옥에 집어넣어요. 그런데 용은 지옥에 집어넣지 않고 무저갱에다가 천년 동안 감금을 해요. 용이 사탄이 무저갱에 감금되어 있는 천년 동안 이 땅에 평화가 옵니다. 그래서 그 천년 동안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데 그걸 천년왕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천년왕국이란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 주님이 천년 동안 왕노로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마귀가 무저갱에 들어가서 잠겨있기 때문에 감금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사탄을요, 계시록 20장 3절에 보면은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그 무저갱에 있는 사탄을 잠깐 풀어놔요. 그러니까 마귀가 또 백성들을 미혹하고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게 고가마국 전쟁이에요. 그게 지금 이 땅에 뭐 하마스든 뭐 러시아든 뭐 이렇게 전쟁이 나고 복잡한 거는 전쟁은 사람이 하지만 뒤에서 누가 그 전쟁을 일으켜요? 악한 원수 사탄이 일으키고. 그래서 이 사탄이 곡과 마곡 전쟁을 일으키기 때문에 사탄을 이번에는 잡아서 불못에 지옥에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최후 심판이 있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 계시록의 마지막 스토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럼 어떻게 이걸 대비해야 되는가? 우리 주님이요 도둑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냐면은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 계시록에 보면 계속 깨어 있으라 그래서. 그 지금 뭐 술 먹고 밤새도록 광란에 파티를 하고 이러니까 행글라이더 타고 와도 몰랐잖아요. 깨어 있어야 돼요. 펜스 쳐놓고 스마트 펜스 이거 IT 기술로 세계 최고야. 아이언돔 뭐 아무리 로켓 쏴도 우리가 다 막을 수 있어. 그 안전에 대한 자만심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잠들어 있는 거예요.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자기 옷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 옷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사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사라. 계시록에서는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옷을 내게서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계시록에 보면은 4대 교회가 나와요. 4대 교회는 난공불락의 요새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안전해요. 적들이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지금 스마트 펜스를 딱 쳐놓고 적들이 절대 넘어올 수 없어요. 인공지능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무인 그 기관총이 있어가지고 그냥 사람이 손도 대기 전에 다 자동 발사할 수 있고 다 그렇게 돼 있다. 안전하다. 절대 넘어올 수 없다. 안전을 믿고요. 그러고 이제 내부에서 싸우는 거야. 뭐 사법개혁이 오르네, 틀리네, 뭐 네가 오르네, 내가 오르네, 뭐 이렇게 싸울 때에 휴가 가죠. 휴가 다 휴가. 3주간 동안 막 명절이니까 다 휴가. 밤새도록 술 먹고 활락 즐기고 잠들어 있고. 요번에 그 사령관 하나가 인질로 잡혀갈 때 그냥 잠옷바람으로 잡혀가는 거 보셨죠? 잡혀갔어요. 새벽 6시 반인데 딱 쳐들어왔는데 그때 자고 있었 거예요. 잡혀갔잖아요. 사령관 하나. 이스라엘 사령관 하나 잡혀갔잖아요. 근데 잠들어 있으면 안 돼요. 잠들어 있으면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우리 주님 도둑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깨어서 준비하라는 것이 주님의 분부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는 또 이 하마스 이 사건을 보면서 아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웠구나. 아마겟돈 전쟁이 임박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미리 깨닫는 자는 지혜가 있는 자예요. 그런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깨어서 준비하는 복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인질들을 사로잡아 가고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난 모습을 봅니다. 주님. 주님,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리고 민족이 민족을 치고 이 전쟁의 소문이 들릴 때 그때에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다 된 줄을 너희가 밝히 알고 있으라. 깨워서 준비하고 있으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 분부하신 대로 저희들이 깨워서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깨워서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복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바레케하 아도나이 베이쉬 메레하 야에 아도나이 파나 엘레하 베후니카 예사 Shalom, Yevarechecha.